안녕하세요. 얼굴 안녕하십니까? 클로즈업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오늘 자, 좀저 멀리서 뒤로 찍어주세요. 가겠습니다. 그 책은 또, 책? 이 책은 이따가 설명할 아,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거 가르쳐 주시려고 아, 하십니까? 이게 그 뭐랄까 조금 안타까워서 일단은 이제 수민쌤하고 오늘 영상을 또 같이 찍을 건데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저희 센터 나와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 팔꿈치 살짝 굽힌 상태에서 제손 세게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그렇지. 자, 요거 전환각도 한번 보세요. 자, 팔꿈치 살짝 굽힌 상태에서 제손 한번 당겨보세요. 전환각도 보세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 펀치 같은 거 때리면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리죠.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사람들 자꾸 이러고 때려. 그러니까 펀치가 실리겠냐고. 이게 운동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가슴 벌리고 쭉등 운동 한번 살짝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봐봐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환이 요렇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가 살짝 지금 올라오죠. 무슨 말이냐면 의자가 높아. 근데 살짝 일어나 볼까요? 그대로 계세요. 자,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되면 이렇게 돼요. 자, 당겨볼게요. 전환 보세요. 일직선상에 안 있어. 이러고 당기는 거야, 이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일어나 볼게요. 이거를, 자, 그대로 당기면 이게 맞는 거지. 이해하시죠? 이래야 힘을 받지. 이게 가슴 운동할 때와 똑같아요. 이러고 미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러고 미니까 안 돼. 자, 잠깐만, 내려놔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극단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게 있어. 이 숄더 프레스 할 때, 요거 앉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그럼 이거 한번 앉아볼까요? 자, 그대로 여기 끝에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전환 보세요. 이게 뒤쪽으로 빠지잖아요. 힘을 쓰겠냐고. 이러고 미는데.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체형을 확인을 하고, 이걸 땡기면 어떻게 돼? 자, 해볼게요. 그대로 띄워서, 그대로 천천히 내려볼게요. 지금 살짝 완전히 수직이 아니라 이 기구 자체가 힘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럼 전환이 어떻게 되겠어? 밀어볼게요. 이렇게 움직여야 힘을 받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천천히 내려볼게요. 이게 제가 왜 요새 갑갑하냐면 이거를 그 전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책에 등 운동을 하든 가슴 운동을 하든 어깨 운동을 하든 이게 포인트로 항상 잡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써놨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작용하는 방향으로, 일로 밀든, 일로 밀든, 여기서 당기든, 여기서 당기든, 전환은 항상 일직선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머신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각도 조절, 높이 조절, 요거를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자, 클로징은 선생님 좀 하십시오.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저도 배우려고 날라왔는데, 오늘도 역시 잘 배우고 갑니다. 책꼭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